남편이 좀 아팠어요. 딱 3년 만에 하늘나라 갔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손 벌리는 거 싫어요. 저도 이렇게 현금흐름 있어가지고 당당한 엄마, 멋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가지고. 59세면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이 좀 제대로 쓰세요? 어때요?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올렸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네. 나이는 59이고 제가 거주하는 데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직업은? 주부로 있고요. 네. 제 이름은 전희자입니다. 네. 이번에 또 처음인 것 같아요. 50대에서 60대 연배대 계신 분들이 또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아마 대표로 지금 상담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어쨌든 상담 신청하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어 오셨나요? 젊었을 때는 좀 직장 좀 다니다가 주부로 계속 이제 생활을 했고. 주부로 한 몇 년 정도? 주부로 한 15년인가? 15년. 네. 그리고서 이제 남편이 좀 아팠어요. 18년도 봄에 이제 암 판정을 받았어요. 네네. 전립선암. 네. 근데 전립선암이 이제 골수까지 뼈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그 암이 이제 빨리 전이는 안 되는데 고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병원에서 3년에서 5년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3년 만에 작년 봄에 4월에 하늘나라 갔어요. 들어가셨어요? 네.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조금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좀 관심은 갖기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렇게 뭐 이렇게 실행을 한 적은 없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가고 나서 아 좀 재테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분하고 같이 계셨을 때는 주부 생활 하시고 남편분이 벌어온 월급으로 어쨌든 생활하셨는데 지금 이제 사별하고 난 다음에는 현금 흐름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좀 부족한 거잖아요. 네. 지금 집에서는 거주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아들하고. 아들. 네. 아들이 지금 30살인데 네. 둘이 그냥 같이 있어요.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돼 있고요. 딸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딴 나라에 가 있고. 두 분이 용돈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용돈 못 드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손 벌리는 거 싫어요. 저도 이렇게 현금 흐름 있어가지고 정말 애들한테 당당한 엄마. 또 멋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 본인 스스로 그래도 월세도 받고 그냥 떳떳하게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아 나도 살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그걸 좀 해볼까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들었는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강의 듣는 내내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퓨터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컴퓨터를 등록을 해가지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배웠거든요. 오 잘하셨어요.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거예요. 4시간을 아주 힘들어 혼났어요. 활용을 어때요? 지금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엑셀은 지금 한 달 있다가 자격증 시험 이제 접수를 해놨어요. 아 정말요? 네, 네. 나중에 뭐 사업을 하더라도 엑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잘하셨다. 모든 걸 A부터 Z까지 내가 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렵지만 내가 어디까지 갖출 건지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분들이 뭐 지인분들이 만들어 놓은 서식이 괜찮다고 하면 거기에 숫자 넣고 입력하는 것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서식을 짜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마세요. 맥만 잘 짚어가도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집에서 컴퓨터 연습도 해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하루에 시간이 너무 모질라더라고요. 요즘 칠순잔치 팔순잔치 안 하는 거 아세요? 네. 욕먹는데요. 그만큼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제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는 거는 59세면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늘 다른 분들께 멘탈, 생각이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출발점 자체가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컴퓨터도 못해서 자식들이 뭐 이제 봉양 막 이렇게 이런 예전에 노인분들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로만 해버리면 똑같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은 원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이를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뭐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뭐 그런 건 느껴요. 그렇죠. 네. 그 공부를 머리가 안 돌아가고, 머리도 좀 안 돌아가고, 네.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 저번에 그 하나무님 있잖아요. 네. 그 강의를 들었는데 새벽 2시까지 뭐 검색을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꿈도 못 꿔요. 10시만 돼도 졸려가지고. 대신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10시에 주무시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일찍 일어나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요? 저는 4시요. 4시? 네. 그러면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2시에까지 검색하신 분은 4시에 절대 못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도 리듬이 다 깨져서 안 돼요. 다른 사람께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영상에도 담았지만 저는 미라클 모닝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 미라클 모닝 올빼미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일과 시간은 마찬가지고 6시부터 9시 뭐 그쯤까지도 계속해서 가족들과 대화하고 하는데 만약에 12시가 넘었다 뭐 11시부터 12시 1시 2시 이때는 전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은 늦게까지 한다 뭐 한다 이런 거는 절대 부러워할 건 없어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분하고 사별하신 다음에 월세 받기 위해서 공부하셨죠? 네. 어떤 공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공부는 사무장님 책, 그다음에 그 싱글맘 책 읽고 책 몇 권 읽었어요. 네네. 경공매 책 읽고 그다음에 파이팅 팔콘님 책 좀 읽고 그 순서대로 잘 밟아가셨네요. 그리고서 이제 상가 투자 배우고 엑시트 스터디, 그다음에 저기 애프터 스터디, 재테크 시작반, 법인 투자반. 법인을 좀 만들어 볼까? 법인 투자반. 그 다음에 저기 지식산업센터 투자반. 강의를 듣고 나서 투자를 하지 않고 다음 강의를 또 계속 들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마스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소액 투자 같은 거, 그 빌라 투자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조합원 아파트라서 아 지지태. 네, 그것 때문에 못했고. 아 그래서 그냥 공부만 좀 더 하자. 더 하고 기회가 되면은 뭐 상가를 사든 지식산업 센터를 사든 하자 해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왔던 거죠. 방향성이 좀 제대로 서세요? 어때요?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올렸어요. 내가 지금 기초 지식이 없어서 쌓아가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도 이거 들으면 이거 사고 싶고 이거 들으면 이거 사고 싶고 계속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사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계속 너무 이렇게 흘러가듯이 하면 안 돼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그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 학문처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살 건지를 먼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제분들 손 안 벌리고 그냥 앞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면 월세에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건 사야 되고 어떤 건 사지 말아야 되고 이 나갈 때 어떤 체크를 해야만 하는지 일단 그거에 대한 리스트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고양시에서 30년 거주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좀 좋고 안 좋고가 좀 알잖아요. 이렇게 원정 투자를 하면 힘드니까 저는 그쪽 지역에서 이 원하는 조건을 좁혀간다고 하죠. 좁혀가는 과정을 하지 않고서 계속 다른 강의를 좀 들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도 한 번만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상가 리스트를 이렇게 내가 만들으라는 거죠? 네, 상가 체크리스트를. 내가 원하는 체크리스트지만 강의에서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야만 하니까. 상가를 좀 돌아보긴 했는데 보니까 저쪽에 매진대 구석쟁이는 그게 많이 공실이더라고요. 운동, 피트니스. 그 옆에는 애들 무슨 키즈 뭐 했는데 시끄러우니까 그거 안 됐는지 거기도 공실이고. 투자에 대한 공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익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상가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배워서 공부해서 파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소비자, 내가 임차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가를 바라보시면 애들이 와야 되잖아요. 학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옆에 노래방 있거나 안마 있거나 헬스클럽 떠들면 학부모가 여기 등록해 안 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학원 업주의 입장, 원장의 입장, 그 다음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상가인지 아니지 좀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좀 돌면서 상가도 가장 최악의 조건에 사무실로 임대놨을 때 얼마인지를 조사를 한번 하세요. 사무실이요? 네. 제가 왜 사무실 가격으로 알아보라고 하냐면 임대료 가격이 가장 저렴해요. 최저가예요, 최저가. 최저가로 이거를 얼마 놓을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거고
최저가로 공실이 어디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식품 매대에서 물건 빠져서 잘 빠지는 건 계속 세팅해 놓는 것처럼 상가도 여기 계속 고여 있는 게 있고 바로바로 채워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걸 사야 되겠어요? 채워지는 거.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쪽은 최소 사무실로는 임대가 되는 라인이구나. 이 라인까지는 그 감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감을 잡아놓고 물건을 축소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시면서 어디가 공실이 많고 어디가 임대가가 있고 아 여기는 그러면은 매매가가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현금 대비 투자를 했을 때 월세가 얼마로 나오는 건지 그것만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산다고 마음 먹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사무실로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상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상가를 자주 사고 팔지 못하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물어봐야 확신이 생기고 내가 이거 할지 말지에 대한 감이 잡히거든요. 현장 나가는 걸 꼭 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실력이 많이 늘어요. 또 같이 나가잖아요. 누구랑 같이 나가고 하면 서로 좀 대화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 동기들도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건 투자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하기는 그렇고 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같이 할 친구가. 그렇죠. 네. 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적극성이 되게 중요해요. 시간은 무조건 만들고 열정 있고 가야만 하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을 사귈 때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사귀어야지 내가 그렇게 동화가 돼요. 코로나 때문에 뭐 4인 이상 집합 금지, 식당도 못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조건이 됐다고 하면은 줌을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부동산은 나가야 돼요. 땅을 밟아야 실력이 늘어요. 안목도 넓어지고 상가 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장 스터디 거기에는 더 적극적인 분들이 오시겠죠. 거기 있는 분들하고 친해지면 그분들은 상가를 계속 보시겠죠. 제가 헹크 커뮤니티를 지금 한 17년 했거든요. 여기서도 5, 60대에 머물고 나이를 먹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서 되게 또 성과를 내고 발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특징은 젊은 분들하고 잘 어울리는 분들이 그렇게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 갈 때 그냥 뭐 떡이라도 좀 더 갖다 주고 먹을 거 좀 챙겨주고 왕언니 역할을 하면 아 역시 우리 왕언니다 하면서 필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걸 겁내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젊은 분들 만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상가를 마음 먹었으면 상가를 나가서 보고 되게 좀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는 지금이 바닥이야 저는 그걸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때는 고를 수 있는 게 많아. 남들 또 다 오른다고 할 때 괜찮다고 할 때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는 내가 꼭 해야겠다 마음 먹었으면 좋겠고요. 스터디도 한 번 더 나가서 가보시고 거기서 부동산을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1억 이하 아파트를 한번 해볼까? 1억 이하 아파트 완전 별론 것 같아요. 별로요? 네. 왜냐하면 1억 이하가 왜 주목받았냐면요, 규제가 되게 심하니까. 여기도 막 투기가열 지역, 조정 지역, 법이 안 돼, 뭐 안 돼, 안 돼 하니까 1억 미만은 완전 서민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규제를 하려니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갑자기 수요가 몰려서 뜬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어때요? 지금 반대예요. 지금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잖아요. 1억짜리를 지금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죠. 지금은 그거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처음에 좀 뭐 투자하는 게 좀 겁이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작은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송 사무장님이 그때 남들 안 할 때 해라. 뭐 지금이 할 때인데.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내가 상가 그래도 불안한데 하면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피스텔이요? 일산의 오피스텔은 100에서 200만 원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뭐 여기 보면은 월세 뭐 110, 1065, 매매 1억 2천. 이 월세를 내가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2억대도 있잖아요. 그죠?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신축은 비싸겠죠. 또 여긴도 그러니까 신축 살 필요 없이 기존의 역하고 좀 잘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하고. 그런 거 있는 거 중에서 지어진 지 지금 한 10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인테리어가 좀 별로잖아요. 좀 허름한 걸 좀 매입을 해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수리한다고 하면 최고가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10년 넘은 거를요? 오래됐지만 이런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거. 오피스텔 장점은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월세가 딱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막 폭락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파트는 아직까지 수익형으로 가기로 하지만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딱 그 월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상가가 조금 불안하다고 하면 오피스텔을 먼저 하나 해보고 아 이렇게 해서 월세 딱 100만 원 정도 목표하면 그거는 갈 수도 있거든요. 100만 원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상가 공부해서 또 상가 해보시고. 부자 되는 세상님에서 오피스텔은 5년 안에 거를 사라고 사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부자 되는 세상님보다 제가 더 고수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5년 안에 거를 사서 수리를 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10년 된 걸 좀 더 저렴하게 사서 수리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맥락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매물을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관리비 체크하시고 주차장 체크하세요. 왜냐면 관리비가 너무 비싼 데는 월세를 못 올리거든요. 근데 관리비가 저렴하게 해서 관리 잘 되는 곳은 월세를 계속 올려갈 수가 있고 주차장은 오피스텔 살아도 다 주차장은 무조건 필수이기 때문에 주차장 잘 확보된 곳을 매입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엑시트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70대 노인분들을 50대에 돌려보냈을 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내가 20년이 젊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해지고 하는 그 실험이 검증이 된 실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50대, 60대에 시작해서도 얼마든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완전히 그냥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단계는 아니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되기 때문에 공부 부분을 조금 채워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제 솔루션이 얼마큼 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과 내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